에피소드 그 연출 과정에서 뭐 있었던 일들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, 보면 이게 이제 작품이 그 주제와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세지만 이것을 표현해내는 방식도 굉장히 영화적으로 강렬한 방식으로 감독님이 표현을 하셨잖아요. 이를테면 뭐 이제 바로 오프닝에 그 이제 소미가 죽은 장면들을 보여주고,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이제 카메라에 보면 클로즈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 안에 이제 내용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좀 영화적으로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셨던 요소,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화에서 일단 소미의 죽음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. 아빠에게도 그렇고, 지훈이에게도 그렇고, 친구인 화지에게도 그렇고, 그래서 좀 중점을 줬던 것 같고, 그리고 잠시만요. 그리고 클로즈업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클로즈업을 많이 썼는데, 어쨌든 그 미묘한 감정들이 되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게 폭력은 폭력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이지만 그 둘은 사랑했던 사이, 사랑하는 사이로 비춰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뭐 둘 다 막 혼란스러워하고 그랬겠지만 그 두 개가 다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미묘한 감정들을 되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손.